상류 있지 않습니까? 그 상류를 닮은 게 지금 국회 사당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근총물 중에 생 근총물 중에 가장 효율이 저 국회 사당입니다. 근데 국회 사당을 닮은 꼴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효율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만일, 이번에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법과 개수도법 공수처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장사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 상류도 필요합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상류 안에서 완전히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옛말에 깨간 사람 정을 좋아하는 날 남하러 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을 좋아하는 날 그 명절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때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정을 좋아하는 날 산에 나무하러 가던 그 깨름병이라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저 국회 안에 득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더 해먹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반대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제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약 3년 전인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에 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빨갛게 낀 누나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항의 한 번 한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떼내서 던졌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일로 인해서 민사행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니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내 앞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배부른 겁니까? 안 됩니다! 애국심이 전혀 없는 놈의 얘기들입니다! 아주 비겁한 자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맞습니다! 차제 300명 국회의원을 다 갖춰야 된다! 맞습니다! 자유시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옳소! 여러분과 같은 자유시민들이 국회를 다 장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동안 자유우파는 정치를 안 했습니다. 대신 조국 좌파들은 정치를 했습니다. 자유우파들은 일반했습니다. 조국 좌파들은 선동정치를 일삼고 그 결과 지금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87년 체제가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87년 체제를 완전 종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유시민들이 떨떨 뭉쳐서 내년 4.15 총선거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완전히 나가라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놈인 김정은 체제를 어떤 정당도 김정은 체제 종식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문재인 체제를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보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차제
북한 체제를,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키고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를 평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보작전, 저희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통한 북한 체제 해방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에 탈북자 출신의 고위 북한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장이 제 주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북한의 사실을 조사해서 북한 주민을 깨워일으켜서 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고 북한 핵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신동보 자유외국TV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작전을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상학 탈북자 박상학 씨가 하는 대북 분쟁 보내기 운동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민복 씨가 보내는 북한 대북 분쟁 이거 막아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유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깨어일으켜야 합니다. 스스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저 삼녀와 같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차제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권리악법, 그리고 게슈타프악법, 공수처법, 이게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막아내지 못하면 바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저 상해에서 바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얼굴이 나서 이 힘이 돼가지고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연동연 비례대표제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누더기 악법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출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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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슈타프 악법 공수처법 출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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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관계 거짓 평화국을 멍텅구리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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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민은 걸기하여 중선에서 압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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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지킴이 국회의원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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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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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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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신동보 제동님께서 심판 연설해 주셨습니다. 예, 미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3년 전 우리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누드 그림을 합성해서 비하했던 표창원과
국민들 앞에서 그 힘을 패대기 쳐버렸던 그 용기 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한번 받아주십시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석우 차관님을 모시고 연설을 듣고 그 다음 순서로는 김주성 총장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대한민국은 이렇게 애국하는,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자유로운 시민들, 각성한 시민들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 국회의원들 300명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정말 많은 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10월 3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300만의 자유 시민들이 모여서 조국을 구속하라, 문재인은 대리하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유 시민의 깃발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주는 현금 복지, 1,540만 명이 정부가 주는 현금 복지에 맛을 길을 들여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과 손자들에게 빚폭탄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현금 복지를, 현금 살포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소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이고 전 통일부 통일원 차관을 역임하신 김석우 차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51년 1월 4일 일사호텔 때 바로 여기 한강철교를 걸어서 건너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중동 산하에서 정말 땀벌벌 흘리고 울산 포항에서 모래밭에서 땀벌벌 흘려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가만히 한데 떨어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문재인 회사에 도는 사람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북경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는데 돌았어. 중국 신문에 먼저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신강성의 위글족이나 뭐 홍콩 이거는 내정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미친놈! 이 새끼! 그러니까 쪽이 팔려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얘기한 일이 없다. 이 심핑가 얘기해서 자기는 그렇냐 하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렇게 많은 북한 동포들이 그 인권 피해를 입고 강제 수용소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공개 체험한 데 대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책임
책임자로서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다. 북한으로 가라! 가자!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이런 문제가 북한의 내정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그 아우슈비츠에서 집어넣고 학살했을 때 그때 아 이거 독일의 내정 문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유엔이 성립된 이후에 그 아무리 내정 문제고 국가 주권이 다 하지만은 지금 근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요? 예예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 있느냐? 북한에 굴종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레닌이 했을 때하고 비슷한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 그 속임수를 그 떡 먹듯이 하는데 레닌이 얘기를 했어요. 혁명을 위해서는 수사는 아무래도 좋다. 아무리 거짓말 시켜도 혁명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건 옳은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수법을 지금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일으킨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공수처법과 이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꼼수, 속임수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3분의 1에서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거, 그 원안이 조기현차가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한번 실패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민주주의가 되는데 그 속뜻은 인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연방제를 해서 북한 김정은이 체제로 우리 5천만을 집어넣게 되는 흉계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은 레닌의 방법에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의 목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과 온 국민의 노예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막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경제에서 512조 예산이 뭐 한세 떨어진 것처럼 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데 전교조들이 애들한테 질서 지키지 말라고 하고 쓰레기 막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하철에 가보면은 아무 할 일도 없는 노인들 갖다 놓고 몇십만 원씩 준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가 표방했던 모든 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는 쉽게 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왕따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조공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이나 이 위글 인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지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욕하는 아베는 시진핑한테 가서 홍콩과 위글적 문제를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아무 소리 못하면은 시진핑은 아 착하다 하겠지만 저 자식들은 이제는 조공받은 나라고 앞으로 또 그럴 거다 그렇게 아주 좋아할 겁니다. 남중국해 방해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권 책임자는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중국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커질 수가 있지만은 그 커진 나라 옆에서 베트남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중국의 조공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체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포구 차관님께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외교적인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전직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가고 기업인들이 땀을 흘릴 때 외교관들이 나라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정부 3년 들어서 국격이 떨어지고 대통령은 혼밥을 즐기고 외교 정상을 만나러 가서도 혼밥을 먹고 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도 2분 정상을 하고 2분 정상회담을 하고 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은 똑바로 뜨고 이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을 낱낱이 따져서 내년 총선 때는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총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자 이희문 목사님 모시고 또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1,500만 북한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지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사! 북한 자유도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이희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34년을 살았는데 지난 한 5년간은 주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두 달간 워싱턴 DC에 가서 뉴욕과 워싱턴의 안보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정당 정치만 믿었는데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잘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3년 동안에 거리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미 그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은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민주 시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이제는 저는 이 국회를 볼 때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시민들 국회의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겠죠? 쓰레기차를 이 앞에 갖다 놓고 잘못하는 국회의원 잡아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지났나요? 180일 동안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법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올스톱 하는데 이놈들이 회비는 꼬박꼬박 다 챙겨갔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에 국회의원이 필요 없다 하면은 지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옳소! 여기 있는 300명 그대로 저 국회
국회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국회 쓰레기 의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국가 정치를 잘하려고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수처법이 아니라도 이미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맘대로 감옥에 집어넣고 국정원장 4명, 국정원 직원들, 애국지사들 자기네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네 정권을 영구집권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수작질을 부리기 위한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하원 다 합쳐서 535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한 88명이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넉넉잡아 100명만 잡아도 개나 쇠나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데 아무나 뽑아놓으니까 이건 개나 쇠나 들어가서 국회를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서 이거 연봉형을 통해서 330명, 최대 360명을 늘린다고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국회를 더 늘립니까?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예 비례대표제는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뽑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뽑지도 않은 그 인간이 이석기, 제2, 제3의 이석기가 연동형이나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들어가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동형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예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없앨 수 있도록 전국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교연합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비상국민의 한변 외교관들의 모임, 대수장, 단체장들의 성향도 다 파악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리더들이 모여서 자꾸만 얘기하고 황교안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전광훈 목사님이 여러가지 흠도 많았지만은 애국 시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혼자서 할 수 없고 전광훈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수 우파 빅텐트의 리더들과 브레인들이 모여서 정광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자유한국당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은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악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대통령은 이 문재인 촛불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촛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너무나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9.19 군사 합의 때까지 참다가 그때부터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우스운 말로 국방을 비롯한 내정 간섭을 시작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같이 합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북한과 더 이상 군사 합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회장들이 올라갔을 때 냉면 한 그릇 더 먹고 싶다고 하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간들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는 북한을 1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는 더 하죠. 삼성전자의 1년 순수익액이 48조가 넘는데 2016년 북한의 1년 예산이 36조밖에 안 됩니다. 삼성은 북한을
안전히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분이 왔으면 냉면이 한 그릇이 아니라 천 그릇을 대접을 해도 부족한데 왜 우리나라 기업회 회장이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바로 이 문재인을 하는 인간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이것을 참다 못해서 경제 문제도 직접 관여하겠다고 여기 파견관을 보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다섯 개 기업 회사에게 북한에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는가 확인을 했고 그것을 담당할 파견자를 보냈죠. 이젠 그것도 부족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해산을 통해서 석탄, 석유 끊임없이 보내주는 정황을 다 잡고 미국의 코스탈 가드가 이제는 태평양을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동해안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이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의 파트너인 정의용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나경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야당의 힘을 실어주자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FBI 국장이 와서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윤석열이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만났어요. 여러분, FBI는 미국의 국내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FBI 국장이 와서 조국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윤석열을 만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만났다는 자체가 윤석열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정권에 개노소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인가? 미국은 이미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는데 그를 끌어내렸다면 문재인이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저지른 죄는요 감옥에 10번 가고도 남을 만한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단순하게 비례대표제 연동형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방안을 치명타를 줄 방향을 우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 문재인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은 미국에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김정일에게도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권 창출을 했는데 더 이상 쓸 가치가 없어서 이제 문재인을 서서히 버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애국 시민들이 완전히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달에 우리가 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핵폭탄을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구호. 예, 연동형 반대, 예,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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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행사!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 차가운 바닥에서 이 나이에 여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신 것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조각가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셋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설치를 못해가지고 창고에 놔놓고 있답니다. 언제 이걸 세울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참혹한 일은
경인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에 서 있었던 석상은 이승만 석상이었습니다. 그거 벌써 세운 지 3, 40년이 넘었는데 이 정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예산 집행을 전부 내놓으라고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횡령이니 뭐니 뭐 이상한 걸 자꾸 붙여서 결국은 이 정부하고 타협한 게 뭐냐면 이 이승만 석상을 창고에다가 누워놓으면 예,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해서 그걸 헐어서 지금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모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독재가 얼마나 심한지 이 동상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는 독재입니다. 독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권하자마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정신은 누가 맨 먼저 부르짖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도에 1898년에서 1904년까지 6년 동안 이 양반이 감옥 속에 들어있을 때 저술한 게 독립정신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고 이 자유의 자유로 이 나라를 재건설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최초로 자유를 거론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자유를 때려 부수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다 자유보다는 평등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뭐가 나쁘냐? 평등한 사회가 뭐가 나쁘냐?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평등한 사회가 왜 나쁩니까? 평등한 사회가 왜 나쁩니까? 평등한 사회는 나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가 있는 평등이면 좋고 자유가 없는 평등이면 나쁩니다. 평등과 공정을 떠듭니다. 공정이 자유가 없는 공정은 감옥 속의 공정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감옥 속에서 공정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폭발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러한 감옥의 공정이 아니고 자유가 있는 공정이고 평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자유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가 없는 평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그러면서 우리들을 공격했던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자유를 안다 그러면서 독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처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하고 김일성의 독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독재입니까? 김일성이 진짜 독재지 이승만이 한 것이 그렇게 독재입니까? 이승만의 독재 프레임을 씌운 건 누굽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승만한테 독재자라고 했던 분은 동아일보를 설립하셨던 김성수 일파의 한민당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부통령이 되고 싶은데 이승만이 부통령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분들이 분노해서 독재자란 말을 썼는데 이 독재자란 말이 우리들한테 우리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좌파들이 그걸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 그 선배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승만의 독재는 이 김일성에 비하면 정말 신사적이었고 이 양반이 했던 것은 여지 이승만한테 했던 독재라는 것은 이 양반들이 우리들이 다 알지만 자유선거를 전쟁 중에서도 선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독재자로 이름을 씌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이기복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 조병옥 씨가 돌아가셨죠. 신익희 씨가 돌아가셔서 무투표 당선됐고, 그다음에 조병옥 그 후보가 돌아가셔서 무투표 당선되셨죠. 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민한테 인기가 있었던 분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저 선거의 경쟁에서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면이 신익희보다 더 힘이 좋았고 장면이 조병옥보다 더 힘이 좋았는데 왜 장면은 부통령 선거로 나오고 왜 조병옥이 하시며 그는 대통령으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나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보내고 실력자들은 부통령을 하려고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통령 선거를 갖고서 이기붕이 도저히 장면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한 건데 이거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이건 이기붕의 부정선거였다. 물론 부통령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독재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린 독재의 프레임에서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독재는 김일성이 독재지 어떻게 이승만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독재를 했다고 가르치는 걸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를 독재했다고 합니다. 사실 박정희 굿했다는 굿했다, 형식적으로 굿했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뤄낸 것은 뭐였습니까? 산업화에서 거대한 사회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그 박정희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지 형식적인 그 권력 잡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독재자로 만들어 놓고 유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유신이라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이 저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유신 헌법을 할 때 맨 처음에 헌법에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속에서 전혀 없었던 그게 바로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것을 그때 처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근거한 그 자유통일, 남북통일을 제4조에 넣습니다. 박정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 자유사회였습니다. 이 사람이 독재를 한다는 거, 이 사람이 권위주의적이 그렇다는 거, 이 사람이 김일성처럼 했습니까? 김일성은 나라를 망쳤지만 이승만, 박정희는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고 이 사람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 이 사람의 목표는 헌법에 넣었듯이 유신헌법에 처음 들어갔듯이 자유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유주의자냐? 이것은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같이 경영했던 것은 박정희의 김일성처럼 독재를 우리가 협조한 것이 아니고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주의자고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았던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우리와 같은 위대한 자유시민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우리들을 독재로 물고 과거에 산업화 세력이 독재했다는 이 얘기들은 우리가 참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 자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독재를 항거하는 겁니다. 문재인 독재는 자유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평등사회라고 얘기하면서 평등사회가 어떤 겁니까? 우리 공자님한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평등사회가 뭡니까? 거기에 노비가 50%나 됐던 계급사회였습니다.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평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마크스가 평등사회 만든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만큼 준다. 누가 능력 따라 일하면 누가 평등할 필요만큼 줍니까? 그러다 독재 세력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도 자유의 평등이 아니면 평등이 아니고 자유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유사회가 아닌 이 평등사회는
지옥의 사회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유 없는 평등은 독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 우리들이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속마음을 모르고 학교에 가서 전교조들한테 잘못 배워서 평등사회가 뭐가 나쁘냐고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린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평등사회,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었고 이승만의 목적이었고 박정희의 목적이었고 우리들의 목적이다. 이것이 미래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싸우고 우리의 동맹은 가치의 동맹이어서 자유를, 자유사회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지금 중공하고 운명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기 때문에 홍콩의 자유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자유사회이기 때문에 해양적인 일본과 미국과 유럽과 우리는 연대를 해서 이 새로운 문명을 끌어가는 우리의 선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선진사회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을 들땅으로 얘기한다거나 꼰대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이게 바로 진짜고 이게 바로 미래고 우리들이 나이가 늙었지만 우리의 꿈은 지금 평등사회 얘기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다. 훨씬 더 선진적인 것이다. 우리들 얘기 잘해서 앞으로 좋은 사회 만들자. 이 사람들의 평등사회가 뭐가 나쁜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유만 사회, 자유 있는 사회,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은 투쟁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한테 잘 전해서 우리 반드시 자유사회를 만들어냅시다. 자유사회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총장이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나라 지킴이 고객님 동문이시죠. 우리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의 대표이신 김종문 대표님을 모시고 힘찬 연설 또 구호대회 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탑세! 그럼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국민이다. 연동제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공수처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박사가 다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외쳤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좌파 세력들의 음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탱크를 몰고 국회의사당으로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차가 바로 탱크입니다, 여러분. 자, 연동제를 왜 반대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차한 여러 가지 얘기 필요 없죠, 여러분. 임시경이에 이석기에 이런 놈들이 국회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국회의원들 미친놈들입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을 해보니까 이 미친 짓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자리 하기 위해서 가장 나쁜 놈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가장 나쁜 놈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손학규 아닙니까? 손학규! 맞습니까? 손학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누라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로 이웃집 아저씨하고 손을 잡고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욕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고교 여러분, 물론 여기에 시민 여러분도 잘 들었어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정당한 정상적인 생각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 저희들과 함께 국회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공수처 반대!
아니라 이제 조국을 영장실질 심사를 4시간 20분 동안 하고 이제 구속될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 곧 우리 집회가 끝나기 전에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4시간 20분 실질 심사가 끝났습니다. 조국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각종 비리 하명 수사 관건 선거 주도한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은 우리 자유시민들이 10월 3일 광장에 300만이 모였고 10월 9일날 또 모였고 10월 말까지 계속 모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자유시민들의 힘으로 조국을 물러나게 했고 이제 조국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만약 이 사법부가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 사법부는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국같이 확실한 범법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실종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조국을 구속시키도록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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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은 힘이 있습니다.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은 지난 3년간 광장을 지켜왔습니다.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이 다음 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를 만들면서 20개 단체가 이제는 2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지켜왔던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을 만들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일주 회장님과 우리 김광찬 사무총장님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 자, 이어서 구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뒤에 국회에 오늘도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오늘 국회 회기는 끝났다고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 안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한편 혹시나 날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오늘은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기 앉아서 몸조로 있는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응원하고 또 눈치 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서 여러분 뒤에 돌아서 일반 함성을 한번 좀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함성과 얘기가 거의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에서 이러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름의 공의를 집회를 하고 있다 함성을 들고 있냐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의 응원소리를 듣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 뒤를 보고 1분간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예! 국회를 향해서 총장님을 따라서 함성하겠습니다. 1분간 함성! 아!
감사합니다. 이어서 9월을 연동제 반대와 공수처 반대 그리고 조국 구속을 이어서 몇 분간 고 재창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사회를 보신 우리 조형곤 비상국민의 이사님께, 운영위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생겼다! 사실은 저희 계획이 오늘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바로 제기당과 민주당사 앞을 공격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격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찰들과 협의도 다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저 회원 중에 회원들 대부분이 조국 구속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정동 동부지청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염원들이 많고 그런 그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내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시부터 개회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급해진 미래당은 그리고 민주당은 막는 짓 같은 내일 개회를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형태로 비례대표 연동제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최선의 방어를 함께 해주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도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똑같은 시간에 여기 모이셔서 오늘보다 내일은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많은 학교 대표들께서 많은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행사를 마치면 문정동에 있는 동부지청 8호선입니다. 여기서 차를 몇 번, 전차를 몇 번 받고 타셔야 됩니다. 8호선 3번 출구입니다.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그 자유현대 김상진 그다음에 저 안정관 미유율 이런 친구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침부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거기 참석하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 앞이 위중한 상황에서 오늘 저희들 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회장님 마무리 인사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강화문에 나오는 것은 전선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연병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병장의 연명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막상 국회와 싸우는 이 전선에서는 연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싸움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27일은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병장 쪽에 광원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다 나오도록끔 여러분들이 다 저기 동료를 해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기 여기 집회가 있을 때 국회의사당 안으로 가봤는데 여기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는 전부 다 개활지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 안까지 그대로 다 들립니다.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돌아서서 가지고서 다시 한번 1분간 함성을 지르고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1분간 함성! 아마도 연동제 반대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공수처법을 갖고 회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동제 반대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 연동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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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